안녕하세요. 아유, 오랜만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예, 네, 별일 없으시죠? 아유, 그럼요, 그럼요. 아, 혹시 기계 문제 있나 지나가다 점검차 한번 드렸습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오랜 인연을 쌓아온 거래처를 찾았습니다. 양꼬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만큼 손님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. 그 한가운데 김서원 대표의 작품이 존재감을 내뿜고 있습니다. 직접 사용해보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. 식사도 할 겸 손님들과 같은 방식으로 기계를 사용해보는데요. 맛있게 잘 구워지나 파악은 물론 오래오래 고장 없이 쓸 수 있도록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. 요 거치대는 세척 어떻게 하세요? 이거 기계에다가 이제 하루씩 이제 담가놨다가? 담궜다가 이제 돌리고 하니까 아. 정말 깨끗해요.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요. 저 안에 보면 우리는 이물질 전혀 없어요. 그냥 매일같이 겨울같이 깨끗해요. 깨끗하네요. 네, 깨끗해요. 네. 좋은 제품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니 윈윈,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겁니다. 기계도 더 드릴 생각이라고 하는데요. 대표님하고 거래한 지도 한 십몇 년 됐지 이제? 아, 그럼요. 10년. 양꼬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떤 기계가 더 쓰기 편하고 또 뭐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다른 데 찾아가서도 많이 다녀봤어요. 근데 저 대표님 만나가지고서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제 손님들도 와서 여기다 양갈비를 어떻게 구워 먹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 틀보다 사이즈가 틀려요. 여기가 이게 특별 제작이라 말씀드리면은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줘요. 근데 대표님은 그걸 잘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저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어온 것이 한 12, 3년 된 것 같아요. 네. 또 확실히 만들어주신 제품이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만큼 십몇 년 역사가 있다 보니까 꽃집기는 기계까지 다 연동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정말 고맙게 잘 쓰고 있어요. 네. 김석원 대표의 기계는 먹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. 구이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는 타지 않고 골고루 익도록 잘 뒤집어줘야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. 이 기계 앞에선 누구도 그런 불편함 없이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. 정말 편리해요. 정말 편리하고 우리가 딱 소주 한 잔씩 먹기에 너무너무 적당한 양으로 구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아요, 이거. 만약에 기계가 없다고 하면 양꼬치를 드실 그래도 드실 건가요? 그래도 먹기는 하겠지만 이런 기계가 있는 대로 저희는 일부러 찾아갈 것 같아요. 가게의 성공에 김석원 대표의 기술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래처.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마스크 넘어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보이는데요. 김석원 대표 역시 자신의 기술을 알아주고 찾아준 거래처를 향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.